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6천억 원 가까이 최종 증액됐습니다.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호선 사업은 본궤도에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된 3단계 공사와 관련해서는 2단계 공사가 착공되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사업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기존 2조 2,889억 원에서 5,883억 원이 늘어난 2조 8,77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월 2단계 실시 설계 완료 후 기재부에 요청한 총사업비보다 470억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 구간으로 검토됐던 첨단 수안 인방울대로 구간도 시민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설득해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광장과 효촌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2호선을 개통한 뒤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 2단계 구간이 착공하면 3단계 구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현실적 대안 마련을 그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복공판 설치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도로 포장도 원상 복구해 1단계 구간 교통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6년에는 1단계, 29년에는 2단계 사업까지 계획대로 완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전체가 순환선이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버스 그 노선 변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로 상향되지 않겠냐.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은 47%. 이번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사라진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